단지 그 안에 이게 2주에 좀 이렇게 그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본인은 요 그 원 M 스왑 30억 불을 300억 불로 확대를 하고 기존의 CMI 통화 수합 100억 불 외에 새로이 300억 불의 달러와의 수합을 요번에 설정을 했습니다. 자금 유출하게 될 때 조건이 있나요? 대상 시기라든지 분치라든지 그 유출에 대한 조건. 아, 이번 이제 통화 수업은 양국 통화인 원엔 그다음에 달러화로 가능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이 규모는 아무래도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충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현재 130억 불 규모인 현 통화 수합 규모를 그 총 700억 불 규모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. 정책 당국의 최선책은 국가 간의 금융 통화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 금융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한일 통화 수합을 확대하여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